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곰입니다. 리바이브는 1인에서 4인이 즐길 수 있는 전략 게임입니다. 난이도는 별 4개 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게임판을 가운데 놓고 시작 영역 타일 5개를 잘 섞어 게임판 한가운데 시작칸에 앞면으로 놓고 남은 영역 타일 25개도 잘 섞어 뒷면으로 배치합니다. 대형 거점 타일 5개를 잘 섞어 게임판 모퉁이 4곳에 랜덤 앞면으로 각각 놓고 나머지 1개는 박스에 넣어두세요. 개척자 카드를 잘 섞어 뒷면으로 더미를 만들어 놓은 뒤 5장을 공개하고 엔진 토큰을 색깔별로 잘 섞어 더미로 만들어 놓은 뒤 각각 3장씩 공개하고 부가 기능 토큰을 잘 섞어 더미로 만들어 놓은 뒤 5장을 공개하고 보급 당자 토큰을 잘 섞어 더미로 만들어 놓고 전기 토큰과 행동 큐브를 준비하세요. 보조 유물을 해당하는 칸에 쌓아놓고 그 위에 게임 종료 타일을 놓고 현재 인원수에 맞는 주요 유물을 게임판에 해당하는 위치에 놓으세요. 각자 개인판을 가져가고 종족판을 랜덤으로 가져와 태양 표식이 있는 면으로 놓고 엔진 트랙 마커를 색깔별로 한 개씩 가져와 각각 1칸에 놓고 전기 한 개를 가져와 전기 저장소에 놓고 스위치 토큰을 가져와 개인판 왼쪽 아래 주황색 칸에 놓으세요. 같은 알파벳이 쓰인 시작 개척차 카드 6장 한 세트를 가져와 잘 섞어 개인판 오른쪽 동면 영역에 더미로 만들어 놓고 3장을 뽑아 종족 보드 아래 활동 영역에 앞면으로 공개합니다. 유물 카드를 한 장씩 랜덤으로 뽑아 가져와 본인만 확인하고 참조 카드를 한 장씩 가져가세요. 각자 원하는 색을 골라 소형 건물 5개와 대형 건물 3개를 해당하는 칸에 놓고 인구 마커 7개를 지정된 칸에 놓고 플레이어 마커 1개를 점수 트랙 0칸에 1개를 동면 트랙 맨 아래 칸에 놓고 발전 토큰 15개를 엔진 트랙의 보상 칸마다 1개씩 5개를 종족 보드 아래 칸에 놓고 지원 마커 4개를 개인판 자원 트랙 종류별로 맨 아래 칸에 1개씩 놓습니다. 시작 플레이어는 맨 왼쪽 자원 1개를 두 번째 플레이어는 왼쪽부터 2개 자원을 1개씩 세 번째 플레이어는 왼쪽부터 3개 자원을 1개씩 네 번째 플레이어는 모든 자원을 1개씩 받고 시작합니다. 게임의 승리 조건은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차례를 진행하며 자기 차례에는 1개 또는 2개의 행동을 하거나 동면을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할 때는 같은 행동을 두 번 해도 되고 서로 다른 행동을 한 번씩 해도 돼요. 할 수 있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개척자 카드 한 장 사용하기. 활동 영역에 있는 개척자 카드 한 장을 개인판에 비어있는 카드 투입구에 꽂습니다. 개인판 상단에 카드를 꽂을 때는 카드의 윗면이 보이도록, 하단에 꽂을 때는 아랫면이 보이도록 꽂아야 하고요. 꽂은 투입구에 부가 기능 토큰이 있다면 카드 색과 일치하는 토큰마다 해당 보상을 받습니다. 카드 색과 일치하지 않는 토큰의 보상은 받을 수 없어요. 게임 중에 부가 기능 토큰을 획득한다면 원하는 칸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크 표시가 있는 칸에 설치했다면 그 보상을 즉시 받아요. 기존에 있던 부가 기능 토큰을 교체해서 설치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체크 표시가 있는 칸이더라도 보상을 받지는 않습니다. 개인판 오른쪽에 있는 투입구에는 해당하는 기술을 잠금 해제한 뒤에만 꽂을 수 있는데요. 부가 기능 토큰은 미리 꽂아줄 수 있어요. 두 번째, 스위치 토큰 내리기. 스위치 토큰을 아래로 내리고 수정을 제외한 아무 기본 자원 한 개를 받습니다. 세 번째, 탐험하기. 뒷면으로 놓인 영역 타일을 하나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타일을 열기 위한 행동 비용과 거리 비용을 모두 지불하는데요. 행동 비용은 그 타일에 그려져 있는 자원을 내면 돼요. 거리 비용은 기준점으로부터 목표점까지 최단 거리로 이동할 때 중간에 밟게 되는 칸수만큼 식량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임판 위에 내 건물이나 인구 마커가 하나도 없다면 중앙 칸이 기준점이 되고요. 내 건물이나 인구 마커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중 목표점과 가장 가까운 마커가 기준점이 돼요. 비용을 모두 지불했다면 타일에 그려진 점수를 얻고 공개되어 있는 개척자 카드 중 하나를 즉시 가져가 자신의 활동 영역에 놓은 뒤 새로운 개척자 카드를 하나 공개해 놓습니다. 그리고 영역 타일을 뒤집어 배치하는데요. 뒤집은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놓으세요. 네 번째, 인구 늘리기. 게임판에서 자신의 인구 마커가 없는 소형 거점이나 대형 거점을 하나 선택합니다. 그리고 개인판에서 원하는 인구 마커를 하나 선택하되 맨 처음에는 가장 아래 기술칸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잠금을 해제한 기술칸과 연결된 기술칸의 인구 마커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한 인구 마커에 해당하는 책 자원을 지불하고 들어갈 거점에 이미 다른 사람의 인구 마커가 있었다면 각자에게 책을 한 개씩 지불하고 거리 비용까지 지불한 뒤 자신의 인구 마커를 해당 거점에 놓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술이 잠금 해제되었고 이후로 게임 중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건물 짓기. 건물을 짓고 싶은 비어있는 갈색 황무지 칸을 하나 선택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거리 비용과 함께 소형 건물은 기어 3개, 대형 건물은 기어 5개를 지불하세요. 지은 건물이 지형 칸과 인접한다면 해당 색깔 엔진 트랙 마커를 그 개수만큼 전진합니다. 호수 칸과 인접했다면 해당 호수의 보상을 받는데요. 한 호수의 보상은 개인당 게임 중에 한 번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미 보상을 받은 호수 칸에 다른 인접한 칸의 건물을 놓더라도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어요.
수정기호와 인접했다면 수정을 1개 받고요. 대형 건물을 지었다면 호수칸을 제외한 보상들을 2배로 받습니다. 엔진 트랙 마커를 전진해 특정 보상칸과 연결된 수치에 도달했다면 해당 보상칸이 잠금 해제됩니다. 어떤 보상칸은 2개의 마커가 특정 수치에 도달해야 잠금 해제해요. 잠금이 해제되었다면 해당 칸에 있던 발전 토큰을 개인판 왼쪽 발전 트랙의 제일 낮은 빈칸으로 옮깁니다. 그로 인해 번개를 가렸다면 번개 토큰을, 유물을 가렸다면 원하는 색 유물을 가져오세요. 트랙 마커에서 잠금 해제된 보상칸 중 동그란 칸에는 자유행동으로 전기를 놓아 해당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물음표로 되어 있는 칸에는 즉시 같은 색 엔진 토큰을 가져와 넣은 뒤 역시 원하는 때의 전기를 사용해 해당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각형으로 된 칸은 해제되는 즉시 보상을 받아요. 동면 돌입. 행동을 선택하는 대신 동면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동면 영역에 놓인 모든 개척자 카드를 활동 영역의 앞면으로 펼쳐놓고, 카드 투입구에 꽂힌 개척자 카드를 모두 동면 영역으로 뒷면으로 놓고, 엔진에 올라간 전기 토큰을 모두 중앙으로 되돌리고, 스위치를 올리고, 동면 트랙을 한 칸 올리고, 현재 칸 또는 그 아래 칸들 중에 보상 중 하나를 선택해 얻습니다. 만일 동면 트랙의 네 번째 칸에 도달했다면 유물 타일 중 하나를 선택해 게임에서 제거합니다. 게임 중에 파란색 점수를 얻어 점수 마커를 전진해 특정 보너스 칸을 지나치거나 도달했다면 해당 보상을 받습니다. 보급 상자를 획득하면 가지고 있다가 자기 차례 언제든 공개하고 해당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차례 중 아무 때나 수정을 다른 암호 자원으로 1:1 변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마지막 유물 토큰을 가져갔다면 그 사람이 게임 종료 타일도 함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차례를 진행한 뒤 게임을 마쳐요. 이때 유물 타일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대신 보조 유물을 가져가세요. 이제 보라색 점수를 계산하는데요. 이때는 게임판의 보너스 칸을 지나도 보상을 얻지 못합니다. 발전 트랙에서 현재 가장 낮은 빈칸에 표시된 점수, 게임판의 잠금 해제된 기술에 표시된 점수, 자신의 인구 마커가 놓인 대형 거점의 점수, 엔진 트랙에 잠금 해제된 게임 종료 개척자 카드 점수 칸에서 시작 카드를 제외한 해당하는 색 개척자 카드당 2점씩, 게임 종료 타일은 4점, 보조 유물은 2점씩, 남은 자원 5개당 1점, 유물 카드의 점수를 얻되 각각의 조건마다 한 번씩은 점수를 얻고요. 주요 유물 토큰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하는 점수를 가지고 있는 유물 토큰만큼 더 얻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하며, 동점이면 점수 환산하고 남은 자원 개수가 더 많은 사람이, 그래도 동점이면 전진한 엔진 마커 3개의 합이 더 높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종족 특수 능력, 유물카드 및 대형 거점 점수 조건, 1인 플레이 규칙이나 시나리오 모드 등은 룰북을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